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황주명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상대적 박탈감이 들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그러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오히려 손실인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업종들의 주도주 섹터에 상승으로만 나오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시간 또 베스트 스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오늘 새벽이죠. 고용지표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장은 국내 증시는 불안감도 함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과 시장에 대한 기대감 섞여 있는 이 시장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잘 대응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를 잘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와 그다음에 문자 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 02-3772-0263번입니다. 문자는 샵 3772 보내주시면 되는데 항상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를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잘 상담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별장세입니다. 완전히 차별 장세이기 때문에 이 차별 장세에서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만 안 힘드실 텐데 대응 들어가기 전에 더 궁금하신 사항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하단 보이시죠? 하단 보이시게 되면은 또 제가 실시간으로 또 참여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다. 또 문자 3777을 통해서도 황주명 입력해 전송해 보시면은 또 다양한 그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화랑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 준비했습니다. 샵 3772로 혹은 종목명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는 교재 두 권과 무료 체험권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프닝을 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증시 선물이 7월 15일 날 대량 매도가 한번 나왔어요. 1조 1000억 정도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시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한 거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만 원까지 좀 하락을 다시 하면서 7만 전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잘 가다가 삼성전자 약세 흐름으로 바뀌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콜옵션에 대한 부분들 보셔야 될 텐데 외국인 콜옵션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조금 방어는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매도가 조금 더 우위라는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은 헷갈리게 움직이고 있다. 즉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에 대해서도 좀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루한 박스피 현상을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업종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업종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흐름이겠죠. 전체적인 지수 상황에서 봤을 때 3,276.63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종합지수 주가지수 박스권에서는 3,316.69포인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의 특징적이었던 모습은 미국 증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단이 닫혀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부분은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주간 어떤 특징주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주 중에서도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효성화학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반발 매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넥센 타이어 등 지금 왜 그러냐? 실적이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45일이면 8월 15일이죠.
8월 15일 최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바닥에서 순환매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차트가 바닥이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네이처셀, 뭐 오스코텍, 마크로젠이 이번 주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섹터였습니다. 오히려 금요일쯤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정치 테마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는 이스타코라든지 그다음에 수성이노베이션, 오픈베이스 등이 정치 테마주로 순환매를 하게 되면서 대선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결국은요. 주식이 지금은 실적과 차트 바닥과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3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정해진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정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데 박스권상에서 결국 갈 종목 가고 오히려 역으로 빠질 종목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그다음에 테마, 그리고 차트 바닥. 이 섹터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전략과 함께 다음 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오늘 또 종목 같이 할 건데요. 전화는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전화가 조금 더 라이브감 있게 또 상담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 한 분 한 분 종목 상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제가 넥슨지트를 작년 겨울쯤에 샀는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 비중은 16,000원에 15% 정도. 16,000원에 15%. 자, 네. 넥슨지트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중국이 게임주가 열리면 앞으로 좋아진다고 해가지고요. 아, 근데 좀 들고 있으셨던 적은 좀 시간이 있으셨고 이제 앞으로가 네, 이제 잘 될 거냐?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렇죠. 넥슨GT 하게 되면은 사실 예전에 이제 게임아이라는 기업이었는데 넥슨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넥슨. 대한민국의 네. 쌍두 마차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넷마블과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개네요. 네오이즈, 넥슨.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보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엔소프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넥슨GT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판호라는 것은 판매 허가권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네. 중국에서 펄어비스에서 검은 사막이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판호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경기에서 자금 있는 기업들은 잘 될 수 있다 이런 로직이고요. 자 차트를 네.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만한 차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네. 떨어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슬슬 네. 이제 차트가 예뻐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예뻐진다라는 네. 것은 누가 봐도 이 종목이 좀 갈 수 있는 로직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그 돌파 자리가 13,800원을 돌파해야지 속도는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지금 단봉 만들면서 차트가 이제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한다라는 것은 힘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렴이 있으면 네.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거든요. 발산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발산 네. 구간은 어디까지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13,000원, 약 12,000원 구간에서 1차 발산은 18,0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2차 발산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죠, 그죠? 네. 물론 이게 워낙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대한 큰 이슈는 없을 수 있겠지만 19,000원까지에서 20,000원까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8,000원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네. 20,000원 드립니다. 자, 손절 라인은 11,400원 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모이는 구간이니까 손절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 이번 7월 달 정도면은 기대해도 될까요?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한 7, 8월 정도에 18,000원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꼭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요즘 게임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게임주에는 세 가지 모멘텀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메타버스, 세 번째는 NFT. 굉장히 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즐거움 중에는 건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유쾌함, 즐거움, 그게 뭐예요? 오락이죠. 그거는 이제 게임 관련된 이슈랑 항상 붙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지하는 테마가 두 가지 있다라고죠. 첫 번째는 생로불사, 건강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즐거움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항상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돼서 행운입니다. 아, 저도 예, 딱 기운, 좋은 기운 딱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K20이요. 네. 2,570원에 15%입니다. 아, K20이고요. 네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반도체 생산한다고 하기에 네네. 조금 이제 비전이 있나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요즘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컸죠. 뭐 속셀이라든지 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의 종목들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덜 간 종목이 무엇일까? 그리고 좀 시장에서 네.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해서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 네. 올해 좀 기분 좋은 일은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네. 적자 모습이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초소형 패키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 전력, 그다음에 미국 유럽 시장 쪽에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해발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이제 지나갈 때 이제 양재 이렇게 건물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왠지 이렇게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그런 부분들이 돼요. 딱 내가 상장사를 봤는데 그쪽에 건물이 있으면 예착이 가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쪽 지나가다 또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KC 같은 경우는 사실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데 네.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좀 아쉽지만 눌림이 한번 있었어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네. 되면은 주가가 한번 올라가다가 아이고야 힘들어 하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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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 최근에 이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대량 거래와 함께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 계속 네.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그날. 예, 그날 그죠. 굉장히 많이 터졌다가 예, 지금 예. 또 이제 거래량 없이 흘러가는데 제가 볼 때 21선 이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네. 나오는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너무 많은 악성 매물이 보여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2,750원에서 3,250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호재가, 그러니까 메가토크 호재가 아니면 이 자리가 자꾸 눌리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량 많이 터진 날도 꼭 3,000원 가니까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아직은 그 조정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정 기간이 그 길어야 악성 매물이 좀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면 2,700원 정도에서는 2,740원 정도 있잖아요. 매도를 네. 하셨다가 오히려 싸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 수급이 어떻게든 잘 운용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740원에 매도하시고 나중에 싸게 사든지 아니면 타 종목으로 매매하시다가 재접근하는 전략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KC가 차단용 반도체가 부족됐잖아요. 네, 그렇죠. 쇼티지 나왔죠. 네, 생산도 한다고 하길래 네네. 목표가를 좀 높이 잡았거든요. 한 3,500원 정도. 그러면 이제 돌파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네. 주식이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740원에서 일단 1차 매도를 하시고요. 나중에 네. 다시 내려오면 한 2,400원 자리에서는 재매수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만약에 알았습니다. 끌고 가도 그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항상 또 대응 전략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홈캐스트고요. 네, 홈캐스트. 네. 5,500원 정도 되고요. 한 30% 돼요. 아, 홈캐스트 5,500원 비중 30%. 이 종목 특별하게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처음에 옛날 그냥 몇 년 됐는데요. 네네. 그 황우석 그 뭐 유전자 그 종목을 해가지고. 네. 그때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처음에 산 거예요.
아,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황우석 열풍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네, 그 산 지가 4, 5년 된 것 같아요. 아, 기다렸는데 이제 안 가면 또 답답함이 있죠. 개인 투자분들의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금이 안 와서 매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 붙으면서 아, 이제 좀 기대해봐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최근 네. 중에 이제 H바이오온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황우석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아, 이 원래 이제 본질적으로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기대해 볼 때는 원래 본 사업이 잘 돼야 주가가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력 사업이 이제 블랙박스라는 사업이랑 디지털 셋톱박스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 좀 네.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은 이제 적자폭이 감소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네. 적자폭이 너무나도 크게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 문의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는데 상승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슈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항상 상장 폐지는 별도 기준으로 보는데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흑자였습니다. 별도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려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자 그럼 주가가 지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파동 차트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2,750원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배 상승을 한다 치면 2,750원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700원 곱하기 2면은 딱 얼마 나오죠? 5,500원 나옵니다. 400원, 500원. 시청자님 안타까운데 지금 수급이 네. 들어왔고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5,400원이 딱 거기가 끝날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또 어쨌든 손실이 안 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5,400원에서 500원 사이에는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릴게요. 그래도 아니 그 정도만 와도 매도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도 고통스러우셨죠. 그래서 너무 몇 년간 4, 5년 갖고 있는 썼나요? 그 정도 돼요. 예, 그래도 우리가 손실 없이 끝나는 것만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5,400원에 네. 매도하시고요. 굳이 손절 라인 드리면 2,800원 제시드리겠는데 잘 만들어졌다. 이제는 걱정보다는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5,4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 좀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는 그 정도는 올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전에 팔아야 된다. 물론 손실 안 나고 파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고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너무 그 팩트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경우는 일일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심하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파트론요. 파트론. 네. 매수가 11,000원에 네. 10%요. 11,000원에 10%. 저 파트론 들고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트가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요. 네네. 적정을 좀 많이 봤네요. 아 파트론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기 쪽이랑 뭐 삼성전자 뭐 이쪽 라인에서 1차 밴더긴 한데 예예. 아, 사실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력은 좋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과 렌즈 쪽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 뭐 잘 될수록 파트론도 같이 잘 되는 성향입니다. 근데 파트론 예. 하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똑같아요. 아 이 종목 지겨워 죽겠습니다. 종목이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네, 답답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 예. 시총이 5천억 밑에는 항상 매력적이고요. 5천억, 예. 그거 항상 6, 7천억에서는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1조 클럽까지도 갔던 종목이긴 한데 네, 예. 앞으로 IT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근데 종목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개인 투자분들도 잘 판단하셔봐야 될 게 답답한 종목은 항상 답답해요. 우리가 그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예. 제가 볼 때 파트론은 항상 좀 답답했던 종목이라 그 답답했던 구간이 항상 또 상단이 닫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예. 얼마냐면 차트 보시면서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2,000원만 가면은 이놈은 이 종목은요. 거기 눌림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돌파하고 가면 좋겠지만 한번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예예. 그다음에 이 종목을 언제 사면 또 매력적이냐 항상 9,000원 밑에 사면 좋아요. 예예. 그러니까 9,000원 밑에 산다면 언제든지 수익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9,000원 밑에서 매수,
12,000원에도 네. 매도, 9,000원 밑에서 매수하면서 먹고 또 네. 먹고 수익을 내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매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나중에 재매수 포지션을 볼 때는 9,000원 이하에서 예. 재매수하시면 좋다. 예. 이렇게 전략 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종목을 가볍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좀 안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의견 하나들이 물론 뭐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들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가 전문가에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전문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혹은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주식은 비체계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비체계적 위험 말씀드리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K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매수가가 27만 1000원이요. 8%요. 아, 27만 1000원. 비중은 8%. SK이노베이션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목요일 날 많이 그 내려가기에 네. 그냥 예전부터 좀 좋은 걸로 알고 취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네. 좀 그 뭐야 분할 무슨 그런 저기가 나와가지고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원래는 살 때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려고 조금씩 수익을 가려고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좀 알고 싶다고요. 자, 그 맞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뉴스도 체크해 봤는데 사실 이제 그 3대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3대장. 1대장이 네. LG화학. 네. 2대장이 삼성 SDI. 3대장이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이 3대장이 결국은 그 전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장군이 포스코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벨 분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LG화학의 시가총액이 한 60조 정도 됩니다.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 50조 정도 되고요. SK이노베이션 3대장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화학적인 어떠한 메리트가 또 불메리트한 어떤 저항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30조 정도는 가야지 3대장의 역할을 한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25조 정도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20% 정도 더 가야. 그러니까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한 6~7만 원 더 더한 자리. 그러니까 32만 원 정도는 가야 3대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32만 원 정도 되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30만 원 넘어가면 매도 포지션을 당분간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매수 자리는 25만 원 밑에서부터는 뭐 재매수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LG화학이 60조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50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30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접근하시자. 그래서 31~2만 원에서는 매도, 25만 원부터는 뭐 한 10% 하락할 때마다 재매수 하시는 포지션. 요 포지션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 전 전기차 빠질 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 주식은요.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럼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가 2030년까지도 꾸준한 매출 성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30만 원 위에서는 매도한다. 그리고 25만 원 밑에서는 분할 매수한다는 접근을 가신다면 지속적인 수익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 저기 분할로 인해서 저기 뭐야 추가 하락을 없을까요? 지금 만약에 분할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할은요 물적 분할이 있고요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사실은 배터리가 분할이 됐지만 다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적 분할은 것은 회사가 양대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지겠네. 그래서 회사가 실적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적 분할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물적 분할은 무엇이냐면 상하로 나눠지는 겁니다. 즉 물적 분할이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적에는 연결재무제표로 잡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 외국인 쪽에서 착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물적 분할은 서로 연결선상에서 연결재무제표상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상담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 인간이기 때문에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고 주시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확신보다는 또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궁금한 사항들 보시게 되면 여기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3772 황주명 입력하셔서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토리라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님들이 연락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모형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ENT고요. 네. 9,630원에 10%. 아, 9,360, 아, 저... 9,630원. 아, 9,630원에 10%. 네. 예, DNT 들어가게 되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거 2차 전지 때문에 네네.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아, 이거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요, 그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 이게 항상 그 긍정적인 팍팍 기운들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주식이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네. 참 어려운 건데. 사실 이제 그 고객사가 이제 2차 전지 설비 투자가 확대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여기 이제 설비 투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노칭에 이제 양 노칭이라는 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떼내는 거나 자르는 것 이런 것들인데 독점 공급이 예상되면서 뭐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DNT의 가장 기반은 최대 주주가 APS 홀딩스입니다. 즉 AP 시스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P 시스템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아몰레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OLED 쪽에 좀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이제 OLED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OLED와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조금 약세 흐름은 설비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부탁을 하면은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원래 좀 다소 느립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현재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12,100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네. 굉장히 많이 난 거죠, 그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는 재무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재무구조 보시게 되면 유보율이 그렇게 크게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한 25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금 시제 기준으로 봤을 때 826에 8540만 200억 정도 예, 그래도 회사 내에 유보금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이제부터는 흑자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흑자가 아... 잘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래도 매출액이 한 600억 단, 700억 단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 600억, 700억 단이 나오게 된다면 과거의 영광이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거 영광까지가 딱 그 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봉을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9,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은 예전에 그 기대감, 예전에 잘 나갔을 때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630원이면은 미리 선반영된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안타까움이 남지만 자, 이제 그 과거를 뭐 내가 뭐 못 샀는데 뭐 타이밍이 안 맞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852억 구간이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8,900원에서 1차적으로 9,500원 사이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00원에서 9,500원에서는 제가 매도 전략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아, 내가 이거 지금 물려있는데 다시 뭐 재매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언제 정도에 사면은 오히려 좀 물타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 부분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평단이 좀 높기 때문에 5,000원 자리 안 오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오면은 아, 네. 5,000원 자리에 물타셔가지고 본전에 빠져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정도면 기관이나 뭐 외국인 쪽 아니더라도 뭐 자문사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을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5,000원 밑에서는 오히려 10% 추가 매수 가능. 근데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9,000원부터 그냥 분할 매도
나중에 싸게 사는 게 더 낫다. 5천 원부터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내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세부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아, 이 종목 들고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의 어떤 명확한 전략과 명쾌한 전략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기대감과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주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하나 솔루션이고요. 네. 48,000원에 13%입니다. 48,000원에 비중 13%. 네. 자, 하나 솔루션 뭐 특별하게 접근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누가 지인분이 추천했는데 뭐 정부 정책이랑 같이 가서 얼른 사야 된다고 해서 샀는데요. 네네. 이게 처음에 52,000원 평당가였는데 재매수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낮췄는데. 네네. 근데 이게 자꾸 뭐 조금 제 마음과 같이 가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걱정이 자꾸 되네요. 아, 하나솔루션의 이제 가장 큰 메리트는 수소죠, 네. 그죠? 정부 정책 네. 중에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한화가 이제 좀 뚜렷하게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그죠? 근데 네. 요즘에 이제 그린 에너지와 그다음에 어떤 네.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화가 조금씩 빚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금 납입을 좀 유상증자 자금 납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도 네. 모여 있고요. 다만 지금은 네. 그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자꾸 내려가지고요. 네. 네, 우리가 주가가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좀 길게 보면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횡보하고 있는 거고요. 네. 횡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갈 수 있는 구간까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는데 한 43,000원 정도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네. 있고 이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55,000원까지 다시 한번 재반등 기대가 돼요. 기대해볼까요? 네, 55,000원까지 네. 기대가 되고요. 다만 네. 뭐 4만 원이 이탈되지 않아야지 좋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원은 이탈되면 안 되는 손절가는 드리겠지만 분명히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수소의 그 가장 큰 매력터는 뭐냐면 힘이에요, 힘, 에너지, 파워거든요. 그 네. 파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것들에는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쪽에 대한 이슈는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수혜주. 어차피 인프라가 되려면 트럭이라든지 대형 쪽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손절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뭐 가격 네.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닙니까? 추가 매수는 기다릴까요? 다른 종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비중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항상 추가 매수를 할 종목보다 오히려 다른 데서 수익을 내서 이거는 좀 기다림의 과정으로 왜냐면 기다림이 좀 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연락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한 명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24,450원에 7월 1일 날 샀고요. 네. 20%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뭐 특별하게 네. 접근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삼성전자가 하도 안 올라가지고요. 아. 며칠 전에 아 팔고. 네네. 이제 LG 네,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저기 뭐 차트상으로 보니까 이제 오를 때가 됐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 계속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은 차트상으로 이제 뭐 21평선이나 61평선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차트 그 선생님 옛날에 강의했던 엘리파드 목록이면 이게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눈물 먹은 거 팔고 지금 네.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 예. 왜냐하면 실적도 안 나오고 예. 그다음에 주가도 흘러내리고 예. 그런데 이제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추가 구매 때문에 지금 전화드린 겁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감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 부분도 제가 전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보게 되면 3만 원에서 4만 원에 기관이 엄청나게 샀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3만 원에서 4만 원에 기관이 사고 나서 기관이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예. 이제 내려왔다가 근데 3, 4만 원에 지금 기관이 많이
물려있는 상태 겁니다. 제가 그냥 네. 추정컨대. 그러면은 어쨌든 간 회사가 좋아지고 있으면은 기관도 물타기를 시도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의 OLED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또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식을 보게 된다면 3만 5천 원이 되게 되면 악성 매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3만 원에 3만 5천 원에는 이 종목은 악성 매물이 많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접근하셔야 또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목표가는 2만 9천 원 정도면은 여유롭게 매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2만 9천 원 좀 제시 드리고요. 자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봉의 지지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한 2만 한 3천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 한 10%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3천 원 항상 이하. 에서 접근하실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뭐 2만 원 이탈이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3천 원이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2만 9천 원에서는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회사는 좋아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주가 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만 9천 원에는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해결되셨나요? 하여튼 추가 보면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뭐 2만 9천 원에 그 기관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다 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 네, 내십시오. 네. 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 참여 가능하시고요. 샵 377 황주명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직접적으로 또 이제 라이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감신 종목과 그다음에 AS 시간에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먼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한일레톡스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일레톡스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일레톡스 말씀드리니까 아, 이런 종목 얼마나 가겠어요? 하지만 차분히 잘 가죠, 그죠? 예, 그래서 목표가 8,000원 설정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7,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안이랑 배당 쪽 메리트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재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일레터 7,000원 밑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IB 김영 말씀드렸어요. IB 김영 말씀드릴 때 차트 이런 차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차트 이렇게 가다 갑자기 횡보하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3,500원 돌파하면서 5,360원까지 갔었는데 한 번 정도 매도 한번 해보셔도 좋죠. 다시 또 밑에서 매수하시면 되니까 샀다 팔았다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두 종목 좀 갖고 왔는데요. 제약바이오 쪽을 좀 체크해 보려고요. 오랜만에 제가 제약바이오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령제약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령제약 같은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의 옴베부지즈 에서 한국 판권 계약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저평가주로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충분히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23,4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올라가죠. 근데 이 종목 좀 저평가돼 있다는 게 매출 대비 너무 좀 적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0,000원에 제시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오스코텍이라는 종목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도 주봉에서는 바닥인데 일봉에서는 바닥이고 주봉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 이제 뼈 전문 연구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AXL의 전해적 임상 1상 시험 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암역 암 연구 학회에서 면역 항암 작용 기전을 발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다중바닥을 찍고 나서 전저점을 다시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차트가 많이 예뻐졌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장악하면서 올려놓은 양봉이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41,600원에서 38,900원, 약 39,000원까지 매력적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5만원 제시드리겠는데요. 예, 크게 뭐 중간 배당,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한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한 3만원 정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거는 큰 목표가는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관심주까지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바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강의를 통해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예, 황주명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무엇이 기본일까, 기반일까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해요. 결국은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 예전에는요, 실적 아니고 루머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금이 발견됐다. 러시아에 있는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개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왔어요. 지금은 근데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예전만큼 개인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보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도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대중화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정보의 대중화를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MA 매매법. MA, Moving Average. 이동평균선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 크게 50, 20, 60, 120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모두 다 장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차트가 일단 만들어져야 실적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가 어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상단에 올려놓느냐, 하단에 있느냐. 우리 서적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책이 있어도 우리가 서점에 가보게 되면 매대, 그 중간 매대에 있는 게 딱 깔려 있는 것과 꽂혀 있는 것의 판매량은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합니다. 특히 주봉에서 바닥권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주식을 보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막 핫하긴 한데 이런 게 참 좋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그 유명한 배우가 원래부터 좀 낮은 가격에 책정돼 있다면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들이 많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핫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핫하지만 과거에서는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평가되어 있는 시장에서 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과 뭐 유보액,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배당금, 돈 얼마큼 나눠줄 수 있는지, 부채 비율, 부채를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주식이다. 자, 유지지속 기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이제 성장성 보유 기업이 먼저 중요한데 성장성이 지속되는 기업은 조금 높더라도 우리가 회계 시스템을 봤을 때 3년 동안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우리는 성장 보유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 가능하고요. 또 유지하는 기업, 그러니까 항상 실적이 따박따박인 기업들은 보수적 매매, 눌림 매매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아까 제가 비체계적 위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개인이 그 비체계적 위험까지 관리할 수 있으면 그것은 신입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우리는 수익 로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50이 시총이 884억이고 그럼 884억 구간 안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회사의 돈이 600, 유보액이 800억이 있습니다. 아, 유보액만 봐도 굉장히 괜찮죠. 근데 배당금이 작년에 6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배당금이 1%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1% 이상이 된 구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원래 회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10년 동안의 시총의 가치를 벌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가치가 1000억이라면 1000억의 가치를 10년 안에 벌 수 있느냐인데 영업이익이 100억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시총의 가치를 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퍼가 9에서 10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당기순익 기준이지만 제가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성에서 관점을 보시게 되면 지금 10년 안에 벌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라고 평가가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주봉을 보니까 과거에는 1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구간. 돈 워리한 구간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50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택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접착제. 어쨌든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노지까지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텍. 마찬가지로 유보액이 262억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유보액이 많은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왜 유보액이 필요하냐면 사실 회사가 100억 정도의 유보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상장사에 대해서 유보금이 너무 없는 종목들을 조심하시라고 늘 얘기하는데 돈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고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기업들은요.
이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이라든지 증자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럼 주식이 희석되고 리스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매출액이 250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매출액이 250억 정도 흑자가 났으면서 셀트리온이 주주가 되면서 회사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런 로직 상황에서의 주가가 좀 있고 주봉을 보니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한 8천원 구간이면 더 좋긴 한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SM코어라고 시총이 1,560억인데 유보액 600억. 최대주 에스크의 배당금 70원. 아, 7,000원 밑에는 매력적이겠구나. 1%의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바닥에서 이제 평가를 받고 다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나는 SM코 7,000원 밑에서 매수해야지라는 플랜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은요. 계획과 플랜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과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주식의 합리적인 선택과 수익에 대한 로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은 급등을 했어요. 자, 유보액이 1,800억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1%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한 6,500원에서 매력적인 구간을 보고 있고 언젠가는 딱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의 가치 대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움직이더라고요. 자, 에버다임 주봉을 보게 되면은 주봉에서 바닥에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빵! 하고 올라오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시그널을 볼 수도 있죠. 그죠? 수급이라는 것이 주식은 수급을 보냈다라는 것은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의 상방향을 만들 수 있는 로직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초록팬 컴퍼니 말씀드렸죠. 올라오고 있죠. 그죠? 유보금액 1,100억입니다. 회사는 시총은 1,088억인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더 많아요. 유보금액 1,100억이고. 근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흑자, 그러니까 유보금을 까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유보한 돈이 적자면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지출 부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왜 해야 됩니까? 결국은 가치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안정성의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 100% 이하하게 됩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봉을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루틴과 상승 흐름 패턴에 대한 매매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자, 웰크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보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차트까지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강의를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하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보시면은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샵3772 황주명 통해서도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실시간 라이브로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는 매주 일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8시. 예, 이들리 매매 오시면 되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하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결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